마바냐바라밀. 오늘은 나의 몸에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나의 몸을 바로 보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태주 선생님의 시 몸을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몸, 나태주. 아침 저녁 맑은 물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내만져준다. 당분간은 내가 신세지며 살아야 할 사글세바. 밤이면 침대에 반드시 눕혀 재워도 주고, 낮이면 그럴듯한 옷으로 치장해 주기도 하고, 더러는 병원이나 술집에도 데리고 다닌다. 처음에는 내 집인 줄 알았지. 살다 보니 그만 전셋집으로 바뀌더니 전셋돈이 자꾸만 오르는 거야. 견디다 못해 전셋돈 빼어 이제는 사글세로 사는 신세가 되었지. 모아둔 돈은 줄어들고 방세는 점점 오르고, 그러나 어쩌겠나. 당분간은 내가 신세져야 할 나의 집. 아침 저녁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닦아준다. 이 몸을 우리 집으로 비유했어요. 우리 몸이 처음에는 자기 집이었대요. 전세나 사글세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소유였대요. 자기 소유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세집으로 바뀌었대요. 전세집으로 바뀐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일부를 뺐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셋집으로 바뀐 것은, 이건 건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전셋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골골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사글세래요. 사글세에서 매달 내 몸에 지불하는 돈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사글세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사글세일지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신세져야 할 것이 뭡니까? 몸이래요, 몸. 그래서 몸을 아침 저녁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닦아주고, 한편으로는 내 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줘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건강 바로 나신 분들은 다 자신의 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육체에 대한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육체와 정신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육체와 정신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육체의 한 부분, 우리는 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뇌. 뇌가 실질적으로는 육체라고 하지만 우리의 정신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이비설신이 할 때 우리의 감각기관 6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에 의근. 의근을 뭐라고 설명할지 상당히 어렵거든요. 부처님 시대에는 그냥 의근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저는 뇌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하나로 딱 규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뇌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육체와 정신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육체를 돌보는 것이 정신을 돌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정신을 돌보는 것이 육체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정신 건강이 육체 건강에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만 아파도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바쁘면 정신이 없죠. 손가락 한 군데만 배에서도 온몸에 정신이 없지 않나요? 온몸에 정신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만큼 육체와 우리 정신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육체는 좀 하찮게 생각하고 육체는 대충 돌보고 정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식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런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몸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의 몸을 위해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소설가 박상룡 선생
그저께죠. 그저께 우리 절에서 추모제를 지냈습니다만 이분은 우리가 세 가지 육체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몸의 육체, 아니 몸의 우주, 세 가지 우주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몸의 우주, 말씀의 우주, 마음의 우주로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의 우주라는 것은 바로 육체 자체에 우리가 갇혀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많은 부분 가장 저급하게 살 때 몸의 우주에 갇혀 산다고 합니다. 몸의 우주에 갇혀 산다고 할 때는 대체로 감각적인 욕망에 충실하면서 산다. 그러면 몸의 우주에 갇혀서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법부 형제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몸의 우주에 갇혀 살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몸의 우주에 갇혀 살아요. 다시 말해서 몸의 쾌락을 위해서 살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우주에 갇혀 살수록 우리는 저급한 생명체가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진화한다면 말씀의 우주 쪽으로 간대요. 말씀의 우주는 옛 성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잖아요. 이런 경우는 말씀의 우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가르침 받으러 잘 살아가는 것. 마지막에는 마음의 우주래요. 마음의 우주는 내 마음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내 마음을 더욱더 개발해서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드는 것. 그때는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를 개발해야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부다예요. 그리고 우리도 부다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또는 우리는 항상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으로 산다면 바로 마음의 우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몸하고 분리된 게 아닙니다. 몸, 말씀, 마음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박상중 선생님은 이 세 글자를 하나로 합치기도 했어요. 하나로 합치면 몸이라는 글자에 몸이 있잖아요. 옆에다가 니 글자를 하나 붙이고 위에 아를 쓰면 말이 되잖아요. 말에다가 밑에 작대기를 긋고 미음자를 붙이면 몸, 말, 마음. 마음을 한자로도 쓸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이 한자로 마음. 발음은 여기 어렵습니다만 이 한자로 몸, 말, 마음이 하나가 된대요. 이 몸, 말, 마음이 하나가 된 존재가 바로 부다예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어쨌든 몸에 대한 담론,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몸을 부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좀 헷갈리신가요? 개송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개송을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50송. 150송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몸은 고기와 피로 덮여 있고 뼈로 쌓아 올린 하나의 성곽. 그 안에 교만과 비방, 늙음과 죽음이 함께 머무르고 있구나. 이게 법구경 150송이에요. 이 법구경 150송을 읽어보니 부처님께서는 몸을 부정적으로 보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네, 그런 느낌이 안 드신 분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반야심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반야심경이 뭐가 나오죠?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그 전에는요.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고 늘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느니라. 그런 부분이 있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럽고 깨끗한 것이 따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몸도 마찬가지로 더럽고 깨끗한 것이 따로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몸은 고기와 피로 덮여 있대. 우리 몸이 고기와 피로 덮였습니까? 살은 고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살 그 안에 보면 피가 있잖아요. 피가 있고 또 뼈로 쌓아 올린 하나의 성곽이래. 우리는 뼈로 이 몸을 지탱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성곽이라고 불렀네요. 그 안에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교만과 비방 늘 일삼고 있잖아요. 이 몸으로. 그래서 네 몸 안에는 지금 교만과 비방이 가득 들어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네 몸 안에 이미 늙음과 죽음이 함께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개송은 누구한테 해준 거냐면요, 룻바난다라고 하는 카필라 바스트의 최고의 미녀 룻바난다가 있었어요. 이 룻바난다는 누구냐면 부처님의 이복 동생. 부처님의 동생이 누구죠? 이름이? 부처님의 친동생 난다입니다. 난다. 난다의 약혼녀였어요. 근데 약혼식 가는 날 부처님께서 난다를 출가시켰어요. 그 사연을 아시는가요? 약혼식 가는 날 부처님께서 난다를 부릅니다. 난다를 부르고는 바로 좀 들고 있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난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따릅니다. 난다는. 그래서 바로를 받았어요. 바로를 받았는데 부처님께서 어디론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다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오늘 약혼식인데 부처님은 집 밖을 나가가지고 점점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 난다로서는 부처님 저 오늘 약혼식이에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부처님한테는 어떤 토도 달 수 없습니다. 그냥 부처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를 들고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 카필라버스도 근처에 있는 부처님 사원이 있어요. 그리 가시는 거예요. 그리 가셔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난다야, 너는 출가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다로서는 청천벽력일 수 있죠. 오늘 약혼식 날인데 우리 이 카필라 봤을 때 최고 미녀를 약혼녀로 얻기로 했는데 부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시더니 너 출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다 따라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난다는 출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요. 왜? 눈을 감아도 두고 온 삼삼한 약혼녀가 떠오르는 거예요. 눈을 뜨면 더 떠올라.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항상 약혼녀가 떠올라요. 그래서 더욱 마음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난다를 데리고 아예 신통력을 써서 천상으로 데려갑니다. 천상으로 들어가요. 천상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여줘요. 아름다운 여인들은 막 수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발에 채요. 카필라버스는 뭐지? 그렇게 이쁜 여자는 딱 룻바난다 한 명이었는데, 천상에 가니까 이쁜 여자들이 막 발에 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물어봅니다. 난다야, 이 여인들하고 룻바난다하고 비교할 때 누가 더 이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난다가 뭐라고 하냐면, 난다는 좀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난다가 이 여인들에 비하니까 룻바난다는 원숭이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난다는 거짓말을 못해. 이 여인들에 비하니까 내 약혼녀는 원숭이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룻바난다야, 네가 열심히 수행하면 바로 이 천상에서 이 여인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다가 그날부터 열심히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진짜 마음을 제대로 먹고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수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라한의 지위까지 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반한다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다는 이미 알아하니 때문에 약혼녀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육반한다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약혼자는 약혼 남자는 출가해버렸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도 상담소가 출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룩바난다가 아 나도 출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룩바난다도 마찬가지로 출가에 대한 뭐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기가 너무 심심해서 가족들이 다 출가했고 약혼자도 출가했고 했는데 내가 여기 있어서 뭐 하겠느냐. 그래서 출가하면은 그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게 돼요. 출가를 해서 역시 난다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못 잡았겠죠? 그냥 가족들 얼굴이나 한 번씩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홍부처님께서는 늘 여인의 몸속에는 사실상 똥과 오줌이 그득 들어 있어서 너희들 수행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탐착도 일으켜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부처님도 아마 나를 제대로 보면은 생각이 달라질걸?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육반한다가 부처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 법문을 들으러 가지도 않아. 부처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부처님께서 또 자신에게 반할까봐 그런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법문을 들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구니 스님들이 돌아와서는 부처님께서 오늘 법문을 이런 법문을 하셨는데 너무도 좋았다라고 막 찬탄을 하고 그러니까 이 룩바난다가 점점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도 진짜 부처님 법문 한번 들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약간은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들 사이에 참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데서 부처님 법문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따와나 사원으로 들어가요. 제따와나 사원은 아니죠. 사원으로 갑니다. 사원으로 쭉 들어가는데 부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 룩바난다가 오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룩바난다에게만 보이게 부처님께서 신통을 쓰십니다. 그래서 천상의 여인 한 명을 가상으로 만듭니다. 가상으로 만들어서 부처님 옆에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큰 부채 같은 거 그걸 부처님께 붙여주게 합니다. 그렇게 부채를 붙이고 있는데 룩바난다는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여인을 멀리하고 여인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한다고 들었는데 아닌 것 같네. 왜? 부처님 옆에 바로 아름다운 여인 그야말로 천상의 여인이 옆에서 부채를 붙여주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여인을 안 좋아한다는 게 거짓말이었던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가만히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야말로 그동안 자기가 최고로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그 여인에 비하니까 진짜 자기는 원숭이 같아. 그래서 나도 저 여인처럼 아름다워질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인의 외모를 하나하나씩 감상합니다. 아, 머리결도 정말 곱구나.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눈이 저토록 아름답다니, 코가 저토록 아름답다니. 그렇게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감상을 해요. 그래서 감탄의 감탄을 거듭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다시 신통을 쓰십니다. 이 여인이 점점 나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6살 처녀였는데 16살 처녀의 모습으로 보여줬는데 점점 해서 20대가 되더니 30대 점점 중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룩바난다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여인이 갑자기 저렇게 되는 것이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꼬부랑 할머니가 돼요. 갑자기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되더니 허리가 기역자로 확 꼬부라집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서 거기에 생똥을 쌉니다. 룩바난다의 충격이 엄청 났겠죠? 그리고는 그 여인이 진짜 숨이 끊어져요. 숨이 끊어지니까 그때 몸이 점점 썩어가요. 몸이 썩어가서
아홉 구멍에서 우리 낸 아홉 개의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 속에서 뭐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고름이 나오고 구더기가 기어 나옵니다. 그때 새들이 작은 새들이 와서 그 구더기들을 쪼아먹고 그리고 까마귀 개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일반한 데가 진짜 깜짝 자망했겠죠? 네?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로 계속만 해도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가르쳐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루파난다 이야기합니다. 루파난다야,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이도, 아무리 아름다운 이도 한계가 있느니라. 육체는 언젠가는 저렇게 늙어서 시체가 되느니라. 시체가 되면 까마귀와 개의 밥이 되고 그 안에서는 구더기가 기어나와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오물로 오물 자체가 되어버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파난다가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혔지만 본인의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가 내 육체에만 애지중지했지 다른 생각을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어렴풋이 제대로 깨달은 건 아니에요. 어렴풋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바로 이 개송을 읊어주신 거예요. 자, 이 개송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눕바난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개송을 읽어보면 좀 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몸은 고기와 피로 덮여 있고 뼈로 쌓아 올린 하나의 성과 그 안에 교만과 비방, 늙음과 죽음이 함께 머무르고 있구나. 이 개송을 듣고 바로 눕바난다가 수다원과를 성취했고 그래서 이제는 수행자로서 거듭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수행한 결과 결국 아라한의 지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바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육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루파난다는 깨우침을 준 거예요. 사실은 육체가 이렇게 이 개송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 더러운 것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룩바난다처럼 자기 몸을 애지중지하는 이에게는 이렇게 이런 개송을 읊어서 부처님은 깨우침을 주시고 이런 개송, 이 비슷한 개송이 또 한번 들으셨죠? 예전에 제가 빈비사로 왕의 왕비 중에서 깨마 왕비라고 했었죠? 깨마 왕비에게도 이 비슷한 개송을 부처님께서 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마 왕비도 그 개송을 듣고 깨마 왕비도 결국 출가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육체라는 것이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수행할 때 뭘로 수행을 하느냐. 우리 대념처경에 보면은요. 대념처경에 보면은 우리가 수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 다시 오늘날 말로 한다면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해요. 네 가지. 첫 번째로는 몸이에요. 바로 육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느낌이에요. 세 번째로는 마음이에요. 네 번째로는 대상입니다. 대상. 대상과 진리까지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신수심법이라고 해요. 신이라는 것은 몸이에요. 내 육체에 대해서 내 육체가 어떤지 또 내 육체에 곤란한 것은 없는지 병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느낌을 관찰해야 돼요. 우리 느낌. 느낌이 예를 들어서 좋다, 나쁘다도 느낌이고요. 뜨겁다, 시원하다, 아, 느낌이죠. 네? 상쾌하다도 느낌이고. 그래서 이 느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오원은 색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일 때 수가 바로 느낌입니다. 그런데 수상행식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느낌은 우리가 관찰하기에 비교적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수를 따로 분리해서 느낌은 따로 우리가 관찰합니다. 그리고 상행식은 은근히 구분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생각작용, 의지작용이라고 하죠. 의지작용, 분별작용. 이것들은 어떤 것이 인식이고 어떤 것이 분별이고 어떤 것이 의지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통틀어서 우리는 그걸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을 관찰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주요 관찰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행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용이한 것이 몸이에요. 몸. 몸을 집에다 놓고 온 적 없잖아요. 몸은 항상 가지고 다녀요. 물론 신수, 심도 마찬가지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지만 어쨌든 몸을 우리는 주요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몸은 본능적으로 우리들의 몸을 몸에 갇혀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없으면 사실상 수행할 수가 없어요. 몸이 없어진다. 우리 육체가 죽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수행자에게 몸이 중요합니다. 우리 수행자뿐만 아니죠. 누구에게나 몸은 중요합니다. 아까 몸을 너무 중시하는 이들은 오히려 저급한 우주에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몸을 잘 활용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음도 개발해 나갈 수가 있어요. 마음을 완전하게 개발한 이가 바로 붓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사실상은 몸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우리는 늘 중시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스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마가스님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한번 해보실까요? 자,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지금 내 몸은 어떤지 한번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내 몸은 평안한지, 내 몸에 아픈 곳은 없는지, 저 머리 끝에서부터 얼굴 부분으로, 가슴으로, 배로, 허벅지, 다리, 발까지 쭉 내려가면서 내 몸을 관찰해 봅니다. 관찰하면서 특별히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더 관찰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내 몸아 참으로 고맙다. 50년, 60년, 70년 동안 너는 나를 위해서 꾸준히 봉사해 왔구나. 참으로 고맙다. 네가 있음으로 해서 나는 생각할 수 있었고 공부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다. 참으로 고맙구나. 그럼에도 너에게 늘 불평만 가졌구나. 지금부터라도 너를 위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너를 보살펴주고 위로해 주마. 내 몸아 참으로 고맙다. 네, 눈을 뜨시고 이런 식으로 몸에 대한 명상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몸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내 몸을 가만히 관찰해보고 내 몸이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거나 해야 되겠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몸을 바로 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을 찾아야 돼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그냥 사랑하라고 하면 애착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집착하는 경우는 오히려 몸을 혹사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몸에
진짜 좋은 일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몸이 먹고 싶어 한다고 해서 마음껏 먹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먹고 나서는 더욱 괴롭잖아요.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몸이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막 해낸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 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또 지나치게 게을러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몸을 전혀 가꾸지 않고 씻지도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게 간단하게 말로 했지만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을 찾아야 돼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잘 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잘 봐서 내 몸이 어디가 불편한 곳이 있으면 그 불편한 것을 잘 치료해주고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불편한 곳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을 살펴봐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살펴봐요. 내가 직접 찾아보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몸이 아프긴 아픈데 왜 아픈지는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거죠. 진단을 받아보고 아,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픈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에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고집성제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그리고 고집성제를 내가 분명하게 확인했다면 세 번째로는 아, 그러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또는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암인데요. 암이지만 이 암은 수술을 하면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당신은 수술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수술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좋은 자연에 가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요양 가시면서 살다 보면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세 번째는 치료에 대한 확신, 해결에 대한 확신을 세 번째, 바로 이건 멸성제예요. 멸성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해결 방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면 수술을 하는 것이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면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자연 속에서 요양을 해야 한다 하면은 요양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실상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성제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대체로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몸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것을 몸을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암 법견 스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몸에게 이 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의 오른쪽 부분에 나와있죠? 오른쪽 부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그대를 의지하여 이 땅에 태어났으니 그대와 나 서로 의지한 지 어언 50년.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서로 작별하는 날 100년을 함께 안정 하루아침에 멀어진다는 것. 5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귀한 법견 스님이 몇 살을 살았셨죠? 밑에 나왔죠? 1634년에서 1552년을 빼니까 82세까지 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산수를 잘못해서 어쨌든 오래 옛날 사람 치고는 오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50년이라는 건 꼭 자기 자신만을 이야기한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태어난 지 지금 이제 50년이 되신 분, 80년이 되신 분 여기 함께 계시지만 바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늘 몸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과 이별하는 날이 어떻게 보면 죽음이에요. 이별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런 시를 쓴 거예요. 그대와 나 서로 의지한 지 어언 50년, 어언 100년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100년.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서로 작별하는 날. 내 몸과 마음이 이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작별하는 날, 100년을 함께 한 정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그날 몸과 마음이 이별하는 날이네요. 기암복견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괜찮다. 죽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 다만 내 몸과 내가, 이게 몸과 나를 약간 분리를 시켰어요. 몸과 내가 이별하는 것이 좀 아쉽구나. 그동안 100년이나 우리가 정들었는데, 100년이나 정들었는데 이별하는 것이 아쉽구나. 이런 마음은, 이런 마음은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 몸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는 마음은 일체 없었던 거예요. 평생 동안 이 마음, 이 몸으로 인해서 자신이 수행해 왔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서로 정을 나누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별하는 순간에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죽는 건 괜찮은데, 그대와 내가 이별하는 것만, 하루아침에,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별해야 된다는 것, 그것만이 아쉽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가진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끔은 이 귀한 법견 스님의 시를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다짐해 봅니다. 법회보의 마지막 부분, 다운페에 들어있죠? 다운페에 들어있는 부분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 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나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몸에게 수시로 따뜻한 위로를 건네겠습니다. 나의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운동을 하겠습니다. 나의 몸이 편안할 수 있도록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 않고 과식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몸이 무리하지 않도록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성내지 않겠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오늘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부분이고요. 나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몸에게 수시로 따뜻한 위로를 보내자. 우리 아침 저녁으로 씻잖아요. 그럴 때 내 몸 오늘 하루도 잘 수고해줘 라고 하시고, 마치면서는 오늘 하루 수고했어 라고 위로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 하는 것이고요. 나의 몸이 편안할 수 있도록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 않고. 몸에 해로운 것은 뭐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는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이네요. 과식하지 않겠습니다. 과식하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나의 몸이 무리하지 않도록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요, 또는 분노하게 되면은 내 몸은 이상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느 한 곳에서는 내가 한번 욕심을 부릴 때, 내가 분노할 때 어느 한 곳에서는 병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 몸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은 함부로 화내거나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매일 다짐하면서 산다면 내 몸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기 몸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분은 정신 건강으로 좋아집니다. 사실상 정신과 육체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육체의 건강으로 함께 돌봅니다. 육체와 정신은 하나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늘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바로 보고 위로해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미.